자, 삼부통원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축, 토목 같은 업종을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장기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으로 IS 동서를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이 건설 쪽에 수주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SGC 이테크 건설을 주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건축 토목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씩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IS 동서부터 볼까요? 네, IS 동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건축 토목 이쪽이 거의 7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요업 쪽도 있었는데 요업이라고 하게 되면 변기죠. 네, 네. 거기에 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팔았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쪽이 한 17%, 그리고 파일 관련된 쪽, 이쪽이 12%.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축 쪽에 여전히 주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IS 동서가 시공 능력 평가 32 정도까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에일리넷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에일리넷들. 모르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뭐죠?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뭐 브랜드입니다. 네. 아파트 브랜드인데 꽤 부산 쪽하고는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경상도 쪽이요? 네, 예. 그래서 또 부산 지역 쪽에서도 토목은 계속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변화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폐기물 업체를 계속 인수를 하면서 계속 확장세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선 ENT 그리고 또 코엔텍 게다가 또 세안환경 같은 경우도 계속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건설사가 폐기물 업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그대로 또 일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은 높겠죠. 그런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 관련된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캐나다의 리시온이라고 하는 회사, 즉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지분을 5% 정도 투자를 했고요. 게다가 3천억을 투자해서 연간 전기차 15,000대분 쪽에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연내 착공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네. 아직까지는 착공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만 잠깐 실적이 위축됐고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500억대, 20% 늘어났고요. 올해는 3,500억대로 4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만 횡보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좀 기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IS 동서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토목 건축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폐기물 사업 관련해서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주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IS 동서를 좀 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반 소장님은 SGC 이테크 건설 주셨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토목 건축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게 SGC 이테크 건설은 사실 이게 지금 시총이 약 1,1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소 이게 매수 뭐 큰 돈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일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또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 시총이 약 1,100억대이기는 하지만은 이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1조가 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랜트 및 토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작년 영업이익이 1,507억이 나왔고, 그 전년 대비 2,048%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흑자 전환을 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았지만은 재작년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서 흑자를 계속 기록을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토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플랜트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지지부진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19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는 해외나 이러한 부분들 플랜트 사업이 좀 활발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테크 건설을 조금 단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뭐 김해 복합 물류센터, 뭐 청라 국제도시 그 작년에 이제 수주였습니다. 이러한 수주들을 기록을 했을 때 올해도 이 수주에 대한 재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고, 또한 계속 이제 수주가 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개선되는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었고 코로나 그 전에 수준의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SGC 이테크 건설 주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주가는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배당락 때문에 일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차피 3월 되면은 이 전체적인 뭐 건설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는 한 6만 원대 이하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부근 이하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두고 봤다가 5만 4천 원대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손절을 좀 감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IS 동서 작년부터 지지부진합니다. IS 동서는. 네. 건설주의 모멘텀이 상실된 모습들 그러니까요. 그대로 잘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만 소외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작년 4월 달이 고점이었었고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중기 지지권 안쪽으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요. 일부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저점에서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뚜렷한 추세에 대한 강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47,500원대 정도의 눌림목 정도면은 한번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 정도부터는 한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의 저항대가 있는 5만 3천 원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 동서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IS 동서와 그리고 SGC 이테크 건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 판이겠죠. 아, 네. 네, 거기서 이 쏠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자라는 의견. 반 소장님은? 예, 뭐 저는 좀 매수적인 부분들을 좀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소형주 중에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금지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 보고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